저녁찜들이 아이스크림 맛집이네. 퀄리티 뭐야 진짜? 존나 맛있는데? 어떤 게 더 맛있어? 27밧, 29밧. 이건 빵집에서 파는 맛이야.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우리도 찌는 거네.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오늘은 까이양 묵겁 맛집에 갑니다. 뭐 하는 데인데? 돼지고기 조리집인데 그때 우리 먹었던 삼겹살 튀김? 그거랑 뭐 닭튀김도 있고 약간 로컬스러운 거? 완전 로컬집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줄 서서 뭐 기다리기도 한다는데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사와디카. 사와디카. 조심해서 내려. 가자. 됐어? 아 이렇게 숯불로. 와. 네. 숯불로 하고 직접. 와 근데 숯불도 진짜 좋고. How long does it take? Is it? 2 hours. Oh, okay, alright. 와. 버금카. 이거 이렇게 시킬까 아니면 이렇게 시킬까? 이건 이 밥이랑 해갖고 나오는 거. 밥이랑 하는 거. 밥이랑 하는 거. 기본 소스를 찍어서. 아우씨 땀나나. 속에는 부드럽고 겉에 백과속초. 그래서 우리나라 수육 하고 더 가까운 느낌? 아 그거 비슷하다. 이거 맛있어. 그래. 와 이거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우와 맛있어? 엄청 촉촉해요. 우와 이거 뭐야? 맛있지? 짭짤하네. 이거 약간 맥주 각인데. 맥주에 먹으면 딱인데. 여기가 음료를 따로 안 팔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맥주를 한 잔 딱 마셔. 확실히 솜땀이 있으니까 약간 느끼한 거를 많이 잡아주네. 아 그죠. 애기 퓨마 아니야? 화이트 퓨마? 아니거든. 순딩이거든. 영화로 치면 에잇마일인가? 이곳은 서민적인 곳. 길 건너서는 부자의 동네. 에잇마일이네. 뭐라는 거야? 에미넴이 생각난다요. 또 원탑이 나오겠죠. 보니까 관광객보다는 다 현지인들이고 돼지고기는 아는 맛인데 약간 닭고기도 물론 아는 맛이긴 한데 되게 야들야들하고 엄청 맛있어요. 간도 딱 적당하고 저희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치킨 사다가 맥주랑 마시려고 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레몬 아이스티랑 타이티를 시켰습니다. 태국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는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라든지 이런 음료들이 조금 단 편이에요. 그래서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덜 달게 해달라고 하거나 시럽을 빼달라고 하거나 이런 오더를 좀 미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또 그걸 까먹어서 굉장히 달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음료가 다 맛있어요. 이건 지금 레몬 아이스티인데 상큼하니 맛있네요. 어? 좀 스위트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어? 네? 좀 스위트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왜? 아예 안 맛 안 나? 너무 녹차인데?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돼가는데 진짜 비 온 날이 한 번도 없다. 건기가 좋긴 좋은 것 같아. 날씨가 확실히 건기 때 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12월 되면 조금 더 선선해져서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습도가 없어서 진짜 살 것 같아. 햇빛이 있는 데만 좀 덥고 그늘로만 가도 시원하니까. 조만간은 트레킹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높은 데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건 혼자 다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어디 와서 님만의 힘이 놓은 거야? 올드시티인데? 우리 근데 진짜 4박 5일로 왔을 때보다 더 뭔가 안 한 것 같아. 이런 예쁜 카페도 두 번째인가? 3주 만에? 이렇게 막 카페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았어. 사람들이 맨날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면 되게 할 말이 없어. 아무런 계획이 없는. 한 달 살기가 많은 계획이 있을 필요는 없지. 시간이 많으니까 뭘 이렇게 막 쫓겨서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번에 만약에 못 가더라도 다음에 와서 하지 약간 이렇게 여유 있게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우리가 유럽에서 한 달을 살았잖아. 시칠리아에서 한 달 산 거랑 여기서 한 달 사는 느낌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어디가 더 만족도가 뛰어나? 시칠리아에서 한 달 산 거는 굉장히 새롭고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약간 느낌? 태국에서 이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는 편안하고 약간 릴렉스할 수 있는 진짜 쉬는 느낌? 사실 시칠리아에서는 쉬는 느낌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어. 우리가 숙소를 계속 옮겼어야 되잖아. 나름 이제 그 안에서도 길게 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살아보는 느낌보다는 약간 길게 여행하는 느낌? 시칠리아에서는 사실은 한 달 살기를 하긴 했지만은 온전하게 한 달로 한 도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좀 장기 여행에 대한 느낌이 더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치앙마이는 조금 더 편안하고 맞아. 릴렉스하면서 쉴 수 있는 느낌? 요새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진짜 붐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한 달을 시간을 내면서 오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디를 와야 될지 그 장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두려운 게 치앙마이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지금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또 갔을 때 치앙마이만큼 만족도가 뛰어나지 않고 실망할까 봐 그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어쨌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이잖아. 있다 보면 또 새로운 게 그리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딴 데를 가면 또 거기에서 되게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 약간 하루 일과가 삼시세끼 뭐 먹나? 약간 그 고민하다가 가는 것 같아. 하루가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느낌?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근데 아침 먹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커피 한 잔, 실리안 제이씨랑 너무 어울리는 느낌? 오늘은 그래도 스케줄이 있다. 오늘 스케줄은 뭔가요? 이제 마사지를 하러 가야 돼. 마사지를 받으러 가볼까요?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어깨를 조지러 갑니다. 타이 마사지? 응. 나는 오늘 어깨보다는 등을 조지려고. 난 허리. 허리? 응. 허리 아파. 자, 산티탐 어떤가요? 아니, 올드시티라니까. 차차차. 여기가 1시간에 타이 마사지가 300바시거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약간 시설이나 이런 게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성비로 좋은 것 같아. 1시간에 300바시면은 12,000원도 안 하는 거니까 가성비로 굉장히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와, 사람 많다. 기다리네. 기다려? 어. 미팅? 와, 벌써 기다려? 와, 오픈 시간에 왔는데 이게 무슨 옆에라. 벌써 기다려요. 릉쌈. 소스가 스파이시 사우어. 마늘을 많이 넣어서 먹더라고요. 매운 거에 마늘을 조금 넣어서. 들고 갈 수가 없네. 아. 요 삼겹살 요거를 많이 먹더라고.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무조건 보고 먹어야 돼. 잘 모르니까. 고기가 엄청 많아요. 얇은 거 먹으러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네. 일단 맛을 하나씩 보고 먹어봐야 돼. 아, 비계포를 했어. 충분히 녹이 됐어. 그래야 돼, 안 눌러붙는데. 딴 데 후진 데 가면 이 불판이 양은 냄비보다 더 후진 걸로 해서 다 타버리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낫네. 이게 두 겹이네. 대패 삼겹이다. 아, 이거 아니 무슨 거의 뭐 종이짝인데 종이짝 붙어갖고 이거 소스 이게 아니 얘를 컨트롤이 겁나 힘든데 생각보다. 근데 고기가 괜찮아요. 고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와, 이거 장이 약간 한국 장맛이라서 맛있는데. 그러니까 요 배추에다가 싸서 먹어. 샤브샤브 같이. 이거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얘 들부터 처음보다는. 그지. 약간 이렇게 좀 태운 다음에. 그러네. 위에다가 불판을 좀 태운 다음에 먹어줘야 돼. 아, 요령이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장을 찹찹하고 야채를 쫙 올려서. 뜨거우니까 살살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버섯 맛있다. 잘 버섯 먹어. 버섯 먹기가 번거져서 그렇지. 버섯 먹어. 괜찮네. 응. 오늘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스탠퍼드 브릿지 토트넘전에서 잔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축구를 한참 잘 시간에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 레오 싱어 먹었으니까 이번에 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짠. 지저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불판을 태운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저희만 유난히 시꺼멓습니다. 아, 이게 뭔 일이야. 부들부들 떨려. 생각보다 힘들다니까? 와. 딸기 먹어. 딸기? 딸기. 존맛 탱구리. 아,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집이네. 퀄리티 뭐야, 진짜? 딸기 우유 맛이야, 레알. 그리고 난 파란색이. 라임은 입가심하기 딱 좋고. 400박? 잘 되는 이유가 있었어. 15,000원. 어? 2인의 방 5,000원. 내 안에 어떤 소울을 특별하게 자기한테만 보여줄게. 야야야. 빵. 도대체 중간에 그런 이상한 노래는 왜 부르는 거야? 흥을 돋우는 건데? 어떤 노래인데? 나도 모르지.
한가락 해줘. 생각나는 노래 지금